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무죄를 주장하는 최후 변론까지 마쳤고 이제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지 언론은 유죄 평결이 나면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12명의 배심원단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돈 지급은 명백한 중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성추문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겁니다. 트럼프 측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Mother Teresa could not beat these charges. These charges are rigged. The whole thing is rigged. 최후 변론은 11시간 만에 끝났고 양측 변론을 청취한 배심원단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편견을 제쳐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y have to decide with respect to each count whether they are finding him guilty or not guilty as to each of those 34 counts.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징역 최대 4년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평결을 내리려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심리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의 명운이 달린 판결은 이제 배심원 12명에게 달렸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